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뭐, 오늘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때문에 시끄럽죠.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정말 아닌 밤 중에 문자 파동 빚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에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이러는 것들이 참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참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과 모습은 좀덜 드러났으면 이제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또 불거집니다. 여당 전당대회를 덮친 김 여사 문자 파동.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통령 부인, 영부인으로서는 그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거의 뭐 납작 엎드리다시피 한 이 정도로 문자를 보내도 될까? 그래도 사정 전후에 어찌 됐든 대통령 부인인데 대통령 부인이 이 정도의 문자를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면서 동시에 이게 적절한가? 이 부적절한 처신은 아닌가?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입씩 읽어보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명품백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문자에 대해서 무응답을 했다라는 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입니다. 한동훈 배신의 정치다. 이런 라이벌들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윤 대통령의 윤심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영부인과 사적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 그거는 일부를 발췌한 재구성인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관권 주자들은 한동훈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맹공을 펼치고 있고, 원희룡 특히 후보는 예의가 아니다. 한동훈의 오판이 총선에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선거에 졌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뭐 관련 기사 계속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여당 전당대회의 태풍의 눈이 됐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 보죠.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5번이나 전달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읽씹 무응답했다. 여권 관계자가 올해 1월 상황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 이 이야기를 CBS에 폭로한 사람들, CBS에 이런 문자를 전달한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 한동훈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대한이라는 그 구도를, 뭐, 이런저런 흔들기가 잘안 되니까, 이제 막판에 이것까지 꺼낸 것 아니냐.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쪽의 말도 있습니다. 뭐, 이게 워낙, 오늘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이어서요.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된 김건희 문자. 이제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에게 디올백 사과 의향 문자로 전달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사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는 공적인 통로로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 볼까요? 동아일보네요, 이번에는. 여당 전당대회 흔드는 한동훈 김여사 문자 무시 논란. 아무튼, 이런 이제 문자가 있었다는 것을 CBS 라디오의 폭로한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흔들어 보자. 뭐 실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이런 거는 아무 관심 없고 일단 전당대회를 흔드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1월에 한동훈에게 디올백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이 처신을 잘못해서 총선 패배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 없다. 사과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늘어놓는 문자였다. 이게 지금 부분, 극히 일부만 지금 언론에 공개돼서 그렇지. 자꾸 이러면 내가 전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취지입니다. 날 타격하려는 선동 목적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자, 이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파동이 결국은 한동훈을 흔들어 버릴까요? 아니면 한동훈의 지지세를 더 높이는 그런 보메랑이 되어서 돌아올까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게 한동훈에게 유리한 일일까요? 불리한 일일까요? 지금 한동훈을 흔드는, 한동훈에게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한동훈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뭐 그런 일인 것처럼 시작이 됐으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아닐지.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까지 봤죠? 여기 뭐, 기사들이 워낙 많아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명품백 해결 기회 놓쳐서 총선에 악영향.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동훈 향해 일제히 해당 행위 비판. 나경원,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 원희룡, 전륜이라는 얘기가 맞다. 윤상현, 결국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제 이세 사람도 오로지 한동훈 때리기. 여기에 지금 뭐 올인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마저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7월 23일 그 전당대회 때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해설 기사를 아주 길게 썼는데, 6개월 동안이나 수면 아래에 있었던
김건희 문자. 그러니까 지난 6월, 1월 중순께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한동훈이 당대표로 나오자 이걸 공론화시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표 볼까요? 아,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 보죠. 이 표가 아주 이제 흥미로운데요. 이 표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석 달쯤 앞둔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2 부속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월 17일, 김경률 비대위원이 듀얼백을 마리 앙뚜아네트 사례에 비유를 해가지고 뭐 크게 논란을 빚었었죠. 그런데 당시에 한동훈이 마포구 총선 후보로 김경률이 나설 것이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1월 18일, 한동훈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건 함정 몰카 공작인 건 맞지만 그러나 국민이 걱정할 부분도 있다. 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 대목이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녹록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나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건데, 한동훈은 지금 그게 아니라 사과를 할수 없는 이유를 쭉 나열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도 나중에 좀 판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과하겠다는 거였는지 아니면 사과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한 건지. 아무튼 문자를 보냈던 건 사실로 이제 양쪽이 다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무튼 한동훈은 그 다음 날도 듀얼백 논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 눈높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 이런 것은 다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발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1월 20일 친윤계 장예찬 최고위원, 김 여사는 피해자다,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퇴하라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동훈 당신 사퇴하세요 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1월 23일 평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조우를 합니다.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30분 먼저 도착해서 막 눈발이 날리는데 두손 앞에 모으고 윤 대통령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1월 29일 윤한 2시간 37분 오찬 회동.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뭐 설명도 하고 창밖 풍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듀얼백 논란에 대해 배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9일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이쪽 중간 제목을 한번 보면은 더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 알수 있는데요. 자,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불거져 있었던 1월 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동훈, 1월 18일, 명품백이 국민 걱정이다. 김건희, 다음날 사과 의향 문자 발송. 한동훈, 문자 받고도 답장을 안 보내. 윤 대통령, 이틀 뒤 한동훈에게 사퇴 요구. 이게 이제 1월 21일, 문자를 했다는 것이 1월 19일. 여당 관계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5번이나 보냈다.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 한동훈 1월 23일 가까스로 봉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동훈,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총선 끝나고 한달뒤 5월 9일 날 아내의 처신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는 이번 문자 파동을 두고 한동훈판 배신의 정치다. 유승민 배신의 정치를 이제 그 배경에 두고 이번에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는 정치인 것이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 한동훈 쪽에서는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은 잘못됐다. 김건희 여사 문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과하면 왜안 좋은지 쭉 늘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씁니다. 뒤늦은 김 여사 사과 불발 논란. 지금이라도 사과하기를 바란다.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부러 답을 피했다면 방관했다면 문제가 있다. 김건희 여사 입장을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될 일이었다. 법적으로 경직된 생각으로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실현됐다면 선거 흐름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그간의 문제를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를 바란다. 이런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에 관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